마켓 무버입니다. 여러분, 베테랑2 혹시 보셨나요? 황정민과 정혜인 배우가 열연한 베테랑2가 흥행 베테랑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영화 기대작 중 하나였는데 5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만 14만 5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게 되면서 누적 관객 수 729만 명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일찌감치 손익분기점이었던 350만 명을 돌파했고요. 개봉 후에 매주 주말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작인 조커 폴리아드에 하루 1위를 내주기도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에 1위 자리를 탈환하면서 장기 흥행 레이스 이어가고 있는데요. 흥행 레이스 이어가면서 6주 차에도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기대작이었던 조커2, 조커 폴리아드가 생각보다 좀 부진한 영화 관람평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반사 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제 배급 사인 CJ E&M의 주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조용했던 주가가 다시금 꿈틀거리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베테랑2의 실적이 하반기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증권가에서는 CJ E&M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 개선세는 유지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3분기 CJ E&M의 매출액 112조 원 정도로 꼽히면서 전년 동기 그리고 전분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업이익이 496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69%, 전분기 대비로는 40%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40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티빙이 이번에도 효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티빙의 오리지널 제작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를 해외 판매를 통해서 상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티빙의 가입자 증가와 광고 매출 증가로 인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4분기에도 실적 개선세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미국의 자회사인 Fifth Season의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흑자 기조는 2025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로 9만 원대에서 11만 원대로 목표 주가 밴드를 책정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19,3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뭐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좀 의미 있는 뭐 길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는 이유는 뭐 간밤에 뭐 구글 쪽에서 얘기가 좀 나왔죠. 뭐 구글 쪽에서 이제 카이로스 파워라는 회사와 SMR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뭐 2030년부터 이제 공급을 받기 시작하는데 대략 한 500메가와트 정도 전력 공급을 좀 받기로 이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좀 갭을 띄우면서 강하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요. 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게 들어오고 있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좀 잠깐 좀 보게 되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6일 연속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아주 좀, 꾸역꾸역 계속해서 이제 매수 물량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투신 쪽에 30만 주나 들어왔고요.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는 매수 포지션을 확실하게 좀 취하는 분위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 상승 흐름을 이제는 좀 정확하게 좀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차트 흐름도 최근에는 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뭐 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기대치만큼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이평선들을 이봉이 지금 현재 올라섰고 이제부터는 뭐 단기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질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뭐 거래량도 지금 현재 동반하면서 좀 강하게 좀 올라섰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충분히 2만 원을 돌파하면서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2만 2천 원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을 좀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나 두산에너빌리티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이스페타시스도 관심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현재도 대응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십시오. 강하게 오늘 10%나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산에너빌리티도 내일 한번 기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을 또 늘 잘 봐주시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수급도 잘 붙고 있고 모멘텀도 있는 듯합니다. 주가 흐름 만약에 시장이 받쳐준다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입니다. 박성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와셨는데 오늘 특징주예요. 장중에는 5,2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고 11%대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보시고 있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또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제 곡물 수출길인 이제 항구를 공습을 했죠. 그래서 이제 5대상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져서 한 명이 숨지고 또 8명이 다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났고 선박 피해도 한 두 개 정도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러고 인해서 곡물 관련 종목들, 사료 관련 종목, 특히 이제 고려 산업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러한 공습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곡물 관련 주들, 특히 이제 사료 관련 주들이 조금 이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 사료도 마찬가지로 이 배합 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이 추구 사료와 양계 사료들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양계 사료 부분에서는 최초로 이제 벤처 인증을 획득한 매직 사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사료 관련 섹터 특히 이제 고려 산업하고 좀 비슷한 이제 매출 캐파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사료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면 한일 사료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부터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770원 이하로 4,66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이제 이게 이제 이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4,660원이 이탈이 되면 시세가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시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바로 이어지게 된다면 한 5,28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80원대까지 바라본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이고요. 또 연결을 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4% 넘게 상승세 37만 5천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가장 많이 늘린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매수했습니다. 맞아요. 올해 순매수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3천억 정도 순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그다음으로 뭐 우리가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풍산이라든지 LIG 넥스원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천억이 조금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천억이 안 되고 그거 한 몇백억 정도의 순매수가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왔는데 거의 집중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방해산업 관련주, 국내 방해산업 관련주 중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좀 인적 분할도 했죠. 인적 분할하면서 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강하게 붙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지금 현재도 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인데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분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방위 산업 쪽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에 있어서도 인정을 또 받고도 있지만 이 기술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어디서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아직까지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이제 조금 완화되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죠. 여기에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또 한답니다. 대만
대만의 섬을 이제 에어스탄에 또 훈련을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진다. 아무래도 이제 또 지적적 리스크, 이제 불안감을 좀 조성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방위 산업 관련 주들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또 최근에 또 북한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오물 풍선을 계속해서 보냈던 부분들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뭐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뭐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뭐 좀 애매한 포지션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북한에서 지금 현재 뭐 드론 한국에서 보낸 우리나라에서 보낸 드론 때문에 뭐 평양에 뭐 방공망이 뚫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좀 거친 언행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아 이렇게 되면 진짜 뭐 국지전이라도 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럼 보니까 오늘 그러더라고요. 경의선, 동해선 보니까는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라고 합참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이럴 때마다 솔직히 그 전까지는 제가 불안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솔직히 조금 불안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도 절대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국가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되면 될수록 방위 산업에 대한 의지 방위비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글로벌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 특히나 이제 동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랍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중동아시아 쪽도 마찬가지지만 방위 산업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따른 가성비 쪽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이제 인지도가 좀 많이 좀 올라가고 그렇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4.6%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인적 분할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어요. 어디가 고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신고가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자, 위쪽으로 보면 이게 MACD 보조 지표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지금 시그널 선을 오실레이터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이제 상승 분위기를 추세적인 이 흐름을 좀 줍니다. MACD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고점 신호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4.6%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물량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면 이런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계속적인 상승은 좀 기대하시고, 저는 충분히 40만 원 정도는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보니까는 증권가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리포트를 꽤 많이 내더라고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만큼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 트렌드를 이길 수가 없는 시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매수하는 기업에 추격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는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 1% 가깝게 상승세,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제조 전공정 중 이 노광 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웨이퍼의 이제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 계측 장비는 노광 공정 중 회로 패턴 형성 및 적층 과정에서 이 수직 적층에 대한 정렬도와 오정렬을 측정 제어하는 장비로서 이 반도체 소자 생산 수요가 직결되는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4나 HBM5를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라인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장비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서 긍정적인 이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3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기조가 다시금 폭넓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좀 살짝 좀 거의 상승력이 나왔다가 이제 시초가까지 좀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한 조금 더 내려갔을 때 한 17,500원 이하로 12,2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났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 19,5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시세가 살짝 물렀을 때 재접근하시면서 21,000원 정도 자리까지 2차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